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밀양시 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감시장치의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당국이 위탁업체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제대로 수질 측정이 안 된 생활하수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손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는 TMS, 즉 수질자동 측정기기로 관리됩니다. 그런데 이 장치의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프로그램에 손을 대 질소와 인 등 수질 측정값을 기준치 이하로 낮췄다가 지난달 낙동강 환경청의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기기 오작동이라 얘기했죠. 울리니까 그냥 조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이미 저 먼저 선조치를 하고 이제 풀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2만 8천 톤의 하수가 정화처리돼 이곳 밀양강으로 방류됩니다. 그리고 이 밀양강은 낙동강으로 흘러듭니다. 같은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또 다른 밀양의 하수처리장 두 곳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 항목인 인값이 기준치 0.5를 넘자 일단 측정값부터 조작해 낮춘 뒤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방류하는 식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물이 내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세 곳에서 수십 차례 이상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호한 수준이 있어요. 수대 이상으로 해서 방류된 데는 지금 없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관리업체 관계자를 고발하는 한편 밀양시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